먼저 보험법을 보험법은 상법의 제4편에 있습니다. 보험법 체계 상법 체계를 아시죠? 보험법 제1편에 뭐가 있냐면 상법 총칙이 있죠. 제2편이 상행입니다. 3편이 회사고 4편이 보험법입니다. 5편이 회상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상법 과목 할때 어음수표는 이 사이에 봅니다. 회사법과 보험, 회사법을 공부하고 나서 어음수표법을 공부하고 나는 보험회상법을 공부하는데 이 어음법과 수표법은 상법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독립된 별도의 법으로 되어 있다는 점, 이거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현재 우리가 공부할 부분은 이게 4편 보험법에 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4편 보험법의 체계가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건데 먼저 보험에 관한 일반론을 공부하십니다. 그다음에서 보험 계약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보험 계약의 요소가 뭐고 체결은 어떻게 되고 보험 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보험 계약을 변경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에게 경우수를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반론 총칙을 떠나서 이제 하나하나 보험을 보게 되는데 보험은 우리 보험법체에는 크게 이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해보험에서는 물론 손해보험에만 적용되는 총칙을 배우게 되고요. 그다음에 상법에 규정하고 있는 보험으로서는 화재, 운송, 해상, 책임, 자동차, 재보험 이렇게 손해보험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인보험에서는 이 인보험에서는 생명보험하고 상해보험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 체계로 되어 있다라는 점을 이해하시고요. 먼저 보험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뭐 개모임 옛날에 그 개모임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어떤 서로의 근데 개모임은 자체가 위험을 수반하지는 않죠. 그렇죠? 어떤 재산 증시라든가 그런 수단으로 쓰는 거지 위험을 대상으로 하진 않습니다. 근데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예컨대 여러분들 자동차 보험을 왜 듭니까? 자동차 사고를 대비해서 만약에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돼 보험료를 들지 않았다면 보험을 들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그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다쳤을 경우에 또는 죽었을 경우에 굉장히 많은 금전적인 손실을 가져오거나 심지어는 집안이 풍지박산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 즉 어떤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을 같은 위험을 취한 사람들, 예컨대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그 위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보험료를 조금씩 내 가지고 그 보험료를 가지고서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그러한 개인이 갖고 있는 경제적인 리스크를 굉장히 완화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 보험 집단이 있죠.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이 혼자 있을 경우는 이 혼자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100% 자기가 다 책임을 지고 안 나면 책임을 0% 지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도 책임을 지지 않게 되겠죠. 이걸 두 사람이 나누게 되면 이 경우수가 절반씩 나눠지겠죠. 그렇죠? 한 사람이 사고 냈다고 했을 때두 사람이면 각자의 위험 부담은 최고 50%에서 0%로 나눠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속 보험 위험에 동일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예컨대 100만 명이다. 그럼 이 100만 명 모든 사람들이 사고를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통계 수치를 봐가지고 아 사고 발생 개연율이 이렇다라는 전제 하에서 이 많은 동일한 위험 집단에서 발생한 일단 사고를 보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계산해 보니까 요만큼 보험금으로 지급했던 금액이 얼마다. 그러면 요만큼을 이 사람들에게 각자가 분배시켜서 보험료를 거둬들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동일한 위험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약간씩의 돈을 내고서 그 돈으로써 이 특정한 사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를 커버하게 함으로써 그 사람이 어떤 경제적인 손해를 많이 완화시켜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보험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험의 개념을 보면 동일한 위험이어야 됩니다. 예컨대 자동차 보험이면 자동차죠. 만약에 암 보험이면 암보험, 생명이면 생명 이런 식으로 같은 위험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위험 단체를 구성하는 거죠.
위험단체를 구성해서 미리 일정률의 금액, 여기서는 보험료라고 하는데, 이제 보험료는 여러분들이 보험계리사, 보험계리사라고 하는 직업이 있죠. 이 보험계리사들이 통상 그 보험사고 발생 개연율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수적인 어떤 그 수학적인 것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험료를 내어가지고 기금을 마련하고 현실적으로 우연한 사고, 보험사고라고 하는데 보험사고의 특징이 뭐냐면 우연한 사고입니다. 필연적인 사고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고의로 사고를 낸다든지 그러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연한 사고를 입은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경제생활의 위험을 제거 또는 감경시키는 제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개념이 나왔죠?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개념이 나왔는데 처음에 나왔냐면 뭐가 나왔냐면 보험료가 나왔습니다. 보험료, 그 다음에 보험사고, 보험금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위험단체란 말이 나왔죠? 자, 그러면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위험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컨대 100만 명이라고 말씀드린 이런 사람들이 자 이런 사람들이 보험회사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자 이러한 사람을 보험에 가입한 사람을 보험계약자라고 합니다. 보험계약자라고 자 회사는 다른 말로 보험자라고 합니다. 그럼 자 보험 계약자가 보험회사가 보험회사에다가 내는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돈을 뭐라고 하냐면 보험료라고 합니다. 보험료. 그다음에 보험회사가 사고가 발생한 사람에게 보험 뭘 지급하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어에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험 계약자. 보험 계약자는 보험 가입자고 보험자는 보험회사고 보험 계약자가 내는 돈은 보험료. 보험자가 내는 돈은 보험금이다 라고 하는 점, 이 점을 개념을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를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야 확률적인 통계가 사고 발생 확률이 점점 높아지겠죠. 예컨대 한 사람 있을 때는 사고 발생 확률이 0에서 100%, 그 다음에 두 사람이면 절반, 세 사람이면 계속 이렇게 줄어들겠죠. 물론 그 사람 개개인 놓고 보면 똑같지만,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확률적으로 예컨대 만 명이 모이면 예컨대 10만 명이 모이거나 100만 모이면 이 정도에서 사고 확률은 한 20% 정도 나더라 라고 개연성을 확 추출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런 식으로 많은 수 이거를 대수라고 합니다. 대수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이 확률이 사람 모집 단위가 크면 클수록 그 일정한 확률을 갖고 있더라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은 일정하더라고 하는 그러한 그걸 원칙을 대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보험에 있어서 기술성이라고 하는 나중에 특징이 나오는데 이 기술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수의 법칙 수학적인 공식을 이용해서 보험료를 산출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보험계약의 요소를 보게 되면 자 사고가 우연해야 되죠. 불확실해됩니다. 사고가 필연적인 것은 절대 그렇지 보험사고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고의에 의한 경우 우리 매스컴에 보면 어떤 사고를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자해를 하거나 뭐 자식의 손을 뭐 철길에 뭐 깔리게 하거나 그런 게 아주 그런 게 나옵니다. 특히 또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부모를 살해하거나 뭐 여러 그런 경우가 배우자를 뭐 살해하거나 여러 가지 그런 아주 안 좋은 사고가 생기는데 그게 전부 뭐냐면 고의에 의한 겁니다. 이런 경우는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있는 거고 따라서 보험 사고는 반드시 우연성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위험이 동기화 된다. 이거는 이제 보험료 산정 기능을 하는 거죠. 예컨대 자동차 보험하고 그 다음에 암보험, 뭐 화재보험 이걸 각각 보상받고 싶은 사람은 다른데 이 사람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고의 개연율을 발생할 수 있겠어요? 자 자동차 사고 확률 발생할률 몇 퍼센트, 화재 사고가 발생할 확률 몇 퍼센트 추출해낼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일한 위험이 있어요. 자동차 사고에 보험을 들려면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들이 모여야 되고 화재보험을 들고 싶으면 화재보험을 들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야 된다. 그래서 이 동일한 위험을 가져야만 거기에서 몇 명이 모이냐에 따라서 수가 거기에서 확률적으로 몇 퍼센트 사고가 발생할 것인지 그것에 근거해서 보험료를 얼마 정도 내야 되겠더라. 그래서 1년간 보험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지급할 돈이 얼마고 그 돈을 전부 보험 계약자, 보험 가입자에게 나눠보니까 얼마씩은 평균적으로 얼마씩 나오더라. 그래서 보험료가 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위험은 다수야 된다. 이게 뭐냐면 모집 단위가 많아야 된다는 거죠. 동일한 사람에 동일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많아야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보험료라든가 보험금의 산정에 있어서
자,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개연율을 예측한다.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대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자, 집단의 본질적 성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이 대수의 사례를 관찰해서 데이터를 조사 대상의 근거로 삼는 확률론의 기본 법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수 법칙이라는 것은 모집 단위가 많아야만 그거를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보험 가입자가 이렇게 수도 없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그 다음에 보험 회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자, 여기서 지급하는 거는 보험료, 여기서 지급하는 거는 보험료고, 여기서 회사가 지급하는 거는 보험금입니다. 그래서 보험료와 보험금이 일치하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보험회사가 보험 계약자들로부터 보험료를 너무 많이 걷고 보험금을 적게 지급했다. 그러면 회사가 플러스 이익을 많이 받아야 되겠죠. 그럼 모든 회사들이 다 이렇게 하고 싶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보험회사들이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보험업법입니다. 보험업법에 보면 이 보험업법상 이 금감원이 이 보험계리사가 이 적정한 산출력, 보험료가 적정하게 산출되었냐고, 예, 되었냐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의 근거를 삼았기 위해서 이 보험 모집 단위가, 즉, 동일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라는 대수의 법칙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험료와 보험금이 일치하게 되게 만드는 게 이거를 수지상등의 원칙이라 합니다. 수지상등의 원칙으로 하는 것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과 보험료를 받은 것이 일치하게끔 해야 된다. 그러면 보험회사는 이익을 어떻게 내냐? 보험회사 직원들은 뭘 먹고 사냐? 보험 모집인들한테는 월급을 어떻게 주냐? 라고 하는 건데, 이 보험료에는 그게 다 들어 있습니다. 운영비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배우겠지만, 이 순수하게 보험금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이 회사의 운영비 일정 부분, 그다음 보험 모집인에게 나가는 수당, 이러한 것들이 다이 보험료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보험과 구별되는 제도가 뭐가 있냐? 첫 번째 이 저축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축도 돈이 많으면 보험 들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돈이 많으면 다 저금해 놓으면 됩니다. 어차피 거기서 받을 거니까. 근데 뭐냐 문제냐면 보험 사고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보험 우연한 사고를 통해서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저축은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보험 사고를 전제로 하진 않습니다. 자기가 저축한 돈 그대로 불이받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위험 담체를 전제로 한 점에서 복권과 다르죠. 복권은 뭐 위험을 저기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일종의 투기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도 다릅니다. 그다음에 개인적 차원에서 저축이나 자가보험과도 구별된다. 자가보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미리서 적금하는 겁니다. 뭐냐면 나는 우리 딸 아이의 교육비로 한 달에 예컨대 30만 원씩을 매일 불이익 시켜놓겠다.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들을 대학교 갈 때까지 19살까지 30만씩 매일 불입하겠다. 그러면 1년이면 360 곱하기 19년 하면 금액이 나오죠. 이 금액을 자기가 나중에 가지고 있다가 딸내미 대학교에 입학하면 거기에다가 딸아이의 교육비를 쓰겠다. 가능한 얘기죠. 그 다음에 사고가 중간에 병원 가게 생기면 그 돈을 꺼내가지고 쓰겠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자가보험인데 이거는 전부 개인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제, 여러분들 아마 직장에 다니신 분들은 아마 이 공제 제도를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직장에 보면 신협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공제를 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이제 일정한 그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어떤 그 내부적으로만 그 어떤 공제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투기 선언하는 도박이라든가 복권과는 차이가 있다. 방금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보험 기능은 이렇게 하면 개인적으로는 예컨대 혼자 보험을 안 들고 자동차 사고를 냈다. 자동차를 몰고 가다 자동차 사고를 냈다. 사람을 치였다. 그러면 우리 자동차 보험 종합보험을 들면 무한입니다. 대의는 무한인데,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 겁니다. 예컨대 보험료를 40만 원에서 50만 원 냈다. 그러면 이렇게 보험료를 내 가지고 무한 예컨대 죽은 사람한테 3억을 보상을 했다. 그러면 50만 원으로 3억을 벌써 커버한 거 되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걸 보험 안 들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이 3억이든지 2억이든지 그 돈을 물어내야 되고, 상대방 차량도 수리해줘야 되고, 자기 차도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경제적 위험을 제거라든가 경감을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보험회사는 경제 발전에 도움을 한다. 예컨대 보험회사는 이 돈을 모아가지고 여러 가지 고용 창출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되죠. 사업을 하게 됩니다.
거래는 보험사고의 가로서 어떤 신용을 제고하는 기능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 폐단이 뭐냐, 우리 매스컴에 자주 나오죠. 보험사고, 그래서 이 보험금을 누린 이 보험사고를 유발하는 이러한 폐단이 발생하는 점이 있다, 나쁜 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